또 막 카메라 돌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잖아 뭔가 아드레날린 같은 게 텐션도 올라오고 아드레날린도 올라오고 사실 근데 여기 너무 떨려 다른 느낌의 방송이라 맞아 오 아니 강민 씨가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신데요? 오. 눈 커지는 거 보이셨어요? 맞아요 오 맞아 방송하는 여자는 어때? 그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? 그러니까 크게 막 내가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아 방송을 하냐 안 하냐 사람이 중요한 거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막 제 직업적인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너무 되게 너무 딱딱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상처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직업상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 편인데 너무 오그라든다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저한테 해서 되게 상처받았고 제 직업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같은 분야도 괜찮고 아 그랬구나 혜진 씨가 상처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활발하고 이런 좀 재미없 좀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난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그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? 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엔 강민 씨는 호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눈이 되게 또렷하시고 그리고 키도 크시고 본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내 이상형에 가깝다? 거봐 오. 어떻게 내 첫인상은 내 첫인상 첫인상 괜찮아? 아 어떠냐고? 되게 약간 되게 날렵하게 생겼거든? 날카롭게 생긴 것도 있어 근데 안 그래? 성격이 막 날카롭진 않고 난 좀 동글동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편인 것 같아 이미지가 되게 좋아 뭐. 분위기 좋네요 여기도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요? 화기애애하다 여기 치과 의사 한 지 얼마나 됐어? 몇? 2년? 나는 이제 올해가 4년째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취미생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골프도 이제 그래서 최근에 시작한 거고 운동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수영을 내가 못해가지고 수영 잘해 수영 잘해 그래? 다음에 가르쳐줘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그냥 즐거워하시는데요? 또 다른 분들 뭐 지금 시간이 우리가 10분이잖아 그치? 이제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치? 이제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치? 뭐 또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나 얘기? 대화가 잘 통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만큼 그쪽도 날 좋아한다고 느낄 때 좀 잘 됐던 것 같고 네. 뭐 또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나 얘기? 보고 싶거나 얘기? 궁금하기는 해 뭐 어떤 성향인지는 궁금하기는 해 뭐 어떤 성향인지는 눌렀어 혹시? 응? 야,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 거야? 눌렀어 혹시? 응? 야,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 거야? 물어보면 안 되나? 아 나는 대답 안 해도 되겠네 강민 씨가 혜진 씨 마음이 궁금한가 봐요 응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누른 건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서 누른 건 아니야 자 자 어머 눌렀어요. 와, 나 지금 소름 돋았어. 봐. 야, 진짜 솔직하시구나. 얘기했나 봐. 아니, 진짜. 아니. 아니, 이걸 얘기했다고? 아까 우리 아, 이거 제가 딱 좋아하는 흥미진진 스타일이네요. 네, 흥미진진합니다. 강민 씨 꺼졌습니다. 강민 씨 꺼졌어요. 강민 씨 꺼졌습니다. 강민 씨 꺼졌어요. 아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다니까 아, 모르겠다 혹시 뭐 다른 분이랑도 얘기해보고 싶지 않으세요? 물어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시는 느낌이라서 이제 저도 스킵 버튼을 그때 눌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호감을 느끼나 보다는 싶었어요 근데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또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나 지금 시간이 우리가 10분이잖아 그치?
이제 시간은 소중하니까. 그치? 얘기? 궁금하기는 해. 뭐 어떤 성향인지는 그때 느꼈어요. 대화하고 싶은 다른 사람이 또 있구나. 그래서 바로 그때 스킵을 눌렀거든요. 네. 조금 아쉬웠어요. 이게 좀 뭐 두 분 좀 오해가 있는 건가요? 뭐죠?